역대급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 마이삭이 휩쓸고 간 피해 현장에서는 주민과 경찰 인력이 투입돼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응급 복구도 채 마무리되기 전에 모레 더 센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피해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시속 177km 마이삭의 강풍에 양식장 지붕이 날아와 덮친 마을. 주택 6채에 철제 구조물이 처박히고 마을길까지 온통 숙대밭이 됐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지 이틀째 아직 절반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철제를 하나씩 자르고 나르는 데 걸리는 시간만 사나흘. 마을 주민과 경찰 인력 10여 명까지 힘을 보탰지만 모레 초강력 태풍인 하이선이 오기 전까지 응급복구를 마치기도 어렵습니다. 구멍이 뻥뻥뻥 해야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거 지금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했는데 지금 울려갖고 전체적으로 다 보수해야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빗물에 휩쓸린 밭에 나온 농가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한 달 전 파종한 당근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또 다른 태풍 북상 소식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역대급 강한 비바람에 이처럼 당근밭 전체가 쓸려버렸는데요. 이 시기상 대체 작물이 없다 보니 사실상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바람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뭐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뭐 먹고 살 방법이. 차라리 그냥 고만히 있고 놀고 먹는 게 낫지 이거 농사에 앞으로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태풍이 온다 하면. 태풍 마이삭으로 파손된 제주 지역 시설물은 885건. 콩과 당근, 브로콜리 등 농작물도 125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복구를 끝내기는커녕 응급복구도 채 마치기 전에 마이삭보다 더 센 초강력 태풍인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